내가 어제 한 말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? 오빠야말로 그렇게 가버리면 끝나는 거야? 우리 10년 세월 새벽이 오빠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? 그래? 얘기했잖아. 미안하게 됐고 양육비면 생활비 대주겠다고.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래? 선아야. 오빠 제발. 우리 부부야. 식만 안 올린 부부. 이제 결혼식만 남았는데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헤어져. 난 우리 새벽이 아빠 없이 키울 수 없어. 선아야. 나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커서 내 아이만큼은 그런 서름 주고 싶지 않아. 제발 선아야. 오빠 새벽이 봐서라도 이러지 마. 어? 그만하자 좀. 내가 적금 재촉해서 그래? 오빠 회사 들어가고 오빠가 가장이라 돈 쓸 일도 많은데 내가 자꾸만 허리띠 졸라매자 저축하자 졸라서 그래? 그럼 이제부터 저축하자고 안 조를게. 오빠 용돈도 간섭 안 하고 우리 집 사는 것도 서두르지 않을게. 오빠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. 어? 선아야. 그래. 내가 너무 안달을 떨어서 그래서 숨이 막혔을 거야. 그치 오빠? 다시는 안 그럴게. 어? 카페에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몇 시간 있자고도 안 하고 장 볼 때 할인 제품만 사자고 안 할게. 오빠 사고 싶은 거 사고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자. 나 이제부터 구질구질하게 안 살 거니까. 그러니까 그만 좀 해. 내가 너랑 헤어지겠다잖아. 난 끝낼 수 없어.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가 오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. 우리 할머니 오빠랑 헤어진 거 알면 진짜 쓰러지실 거야.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족을 다 버릴 수가 있어? 오빠 제발 마음 좀 돌려. 그 여자한테 잠깐 마음이 기운 거잖아. 그런 거잖아. 결혼 전에 남자들 흔들릴 수 있대. 나 오빠 마음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. 그러니까 그 여자 우리 회사 오너 딸이야. 그게 뭐? 나한테 뭐든 줄 수 있는 여자야. 내가 원하는 건 뭐든. 모르겠어? 윤재경 대국제가 회장 딸이라고.